한 농부 부부가 모교에 찾아와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이 부부는 끝까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280여 명뿐인 시골 고등학교에 한 농민 부부가 찾아온 건 지난 18일. 수십 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덕분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며 자그마치 1억 300만 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내놨습니다. 자녀도 이 학교를 졸업시켰을 만큼 애정이 남달랐던 부부. 거금을 맡기면서도 자신들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농업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 본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기탁자는 지난 2월에도 415만 원을 기탁해 졸업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발전기금 가운데 300만 원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나머지 1억 원은 신입생 장학금과 농수산대학 진학생 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고, 후배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본받아서 저도 나중에 더 열심히 하고.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금을 쾌척한 시골 농부의 사연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